오랜만에 나왔죠. 퀴드 테마사 버전 메이크업 색칠 놀이예요.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 도구와 이렇게 다양한 패션 아이템 스티커, 캐릭터들 화장도 시켜주고. 어? 이안도 나왔다. 사라도 있네. 이번엔 헤어스타일링, 손톱도 꾸며주고 팔톱도 꾸며주고 주제에 맞는 화장도 한번 해보고요. 어라, 귀신들 변신까지? 와우. 너무 좋아요. 오, 주비도 담겨있어요. 이번 시즌에 히어로죠, 히어로. 이야, 패션 센스 보소. 꾸밀 맛 제대로 나겠는데? 어, 매직코디 스티커북에 나왔던 그 디자인인데 제 감각으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빵빵하게 들어간 신비아파트 메이크업 색칠놀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이번 메이크업 색칠북에 처음 등장해준 사라를 화장시켜줄 건데요. 위에 있는 메이크업 도구를 이용해서 화장을 시켜볼 건데 내가 화장을 잘 못해. 먼저 눈가를 화장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도 살살. 이번엔 느낌 좋은데? 연하게 한 듯 안 한 듯. 오, 괜찮다. 그리고 이 눈가도 빨간색을 넣어보면 어떨까? 뭔가 좀 더 뚜렷해지는데요, 눈매가? 와우! 내가 이제껏 한 화장 중에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살짝만. 이 정도? 그럼 잘했으니까 금비 도장을 이렇게. 이거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하다. 살살 찍어야 되는. 이렇게 살살 찍어야 되는구나. 이거 얼굴에 찍어볼까? 아! 깜찍해. 그러면 신비 도장은 빨간색 별표. 이렇게 사라 화장 완성. 아니, 도장을 얼마나 세게 찍었더니 뒤에 찍혔어. 찰랑찰랑 헤어와 악세사리, 구아리 헤어스타일을 변신할 건데 여기 기본 메이크업 도구만으로는 어렵고 제가 갖고 있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신비로운 헤어스타일을 한번 꾸며볼게요. 금발 하리러 가볼게요. 일단 노란색으로 다 채워주고 나랑나가 좋아하는 명암까지 샥샥샥. 이야, 금발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다면 윗도리는 그냥 흰색 티가 잘 낫지 않나? 그러면 명암만 살짝 넣어줄게요. 그래도 밋밋한 티를 조금 더 변화를 줘야겠어요. 너무 밋밋한 것 같아. 금발머리에 녹색 계열 티셔츠로 상콤 발라. 그리고 이번엔 사라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변신시켜볼게요. 사라의 다른 색상 머리는 본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본 적이 없죠. 무슨 색깔로 할까? 그동안 빨간 머리만 했는데 핑크 머리 어때요? 좋아 좋아 좋아. 핑크 머리 한번 갑시다. 사라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짜잔! 환상적인 핑크 머리. 펑키하네요. 이번 페이지는 주제가 있어요. 화려한 파티룩 메이크업이래요. 가은이를 공주님처럼 메이크업을 해주고 헤어스타일도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검은색 계열의 그 보랏빛 헤어스타일은 많이 봤으니까 이번엔 빨간 머리요. 어? 파격적인데? 오케이! 가은이 빨간 머리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눈썹을 이야, 가은이가 빨간 머리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벌써 화려하네요. 짜잔! 이야, 빨간 머리 가은! 잘 어울리네요! 나랑나님, 네? 앞이 안 보여요. 예? 어? 그러고 보니까 가은이 눈이 흐리멍텅하네? 스티커가 여기 가은이께 선명한 눈을 갖게 된 가은이. 어? 여기 미션이 또 있었네. 머리 염색, 눈화장과 컬러렌즈. 눈화장? 아, 화장을 잘해주면 이렇게 더 예뻐지는구나. 빨간 머리에 빨간 입술. 오, 굿잡, 굿잡. 잘 되고 있어. 입꼬리 줄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스티커에서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까지. 우와, 대박! 아까 책 소개할 때부터 너무 빨리 색칠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예요. 도깨비와 귀신 꾸며주기 페이지 귀도 테마사 시즌에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해준 주비 왕자님부터 꾸며줄 거예요. 먼저 의상 스티커를 딱 붙여주고 하늘마루의 왕자님답게 하늘색으로, 아니요, 민트요. 저 요즘 민초에 빠졌거든요. 어, 콜라뿐만이 아니라 민트 초코에도 빠지셨군요. 정답.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아니 민트초코 먹다가 얼굴색이 민트로 바뀐 주비. 어머머, 패션센스 보세요. 이번엔 코피무늬 모자를 쓴 늑대인간 왕자님. 마지막 화에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시즌에 꼭 다시 만나길 바라며, 외국물 좀 먹은 금발의 늑대인간 왕자님으로 변신시켜볼게요. 자,
짜잔! 야, 진짜 해외 유학파 같은데요? 이번엔 등서기를 꾸며볼 건데요. 에? 뭐야? 아니, 이건 여자들! 너 여왕이에요. 아! 어, 그렇군요. 여왕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헤어밴드를 해줬는데 역시나 등서기도 다른 색상으로 꾸며볼게요. 등서기 하늘색 계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 나도 예쁘군요. 아주 훌륭해요. 칭찬받았다. 원맘마 선글라스 낀 이너? 그것도 선글라스가 명품이야. 와우. 이 정도는 껴줘야 이런 패션 색칠북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일리 있어요. 예스! 예쁜데요? 뭐 아주 패셔너블하고 세련됐어요. 괜찮군요. 오케이. 오랜만에 새로운 버전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색칠해본 메이크업 색칠놀이. 제가 보여드린 컨텐츠보다 더욱 빵빵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게 주인공 친구들과 다양한 캐릭터들 꾸며보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놀이북이 나오면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럼 안녕.